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진 학생이 찾아왔을지 좀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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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3 구아연 엄마 오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중학교 3학년의 재학 중인 구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중3이에요. 고교학점제 전 마지막 학년. 네. 그래서 중3 부모님들도 좀 못지않게 고민이 좀 많으신 학년이 되어버렸어요. 네. 고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뭘까요, 어머니? 우선은 저희 딸이 꼴찌를 해도 자사고를 가겠다. 약간 그런. 아, 진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 자사고라고 해서 네가 그 분위기를 타고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냥 일반고에 가서 뭐 수시도 챙기고 안 되면 정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확률을 좀 더 키우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데 딸은 자사고에 곧 죽어도 미련, 자사고? 네. 어디 자사고 생각하는 거야, 하연이? 미화여고. 아하. 어머님은 일반고라고 생각하면 어디를 좀 우선 고려하고 계세요? 저희 집에서 한 번에 가는 덕성여고. 진짜 일반고. 네. 미화여고 대 덕성여고. 둘 다 여고네. 왜? 남녀공학 갈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여고 가고 싶대요. 오, 하연이가? 네. 중학교도 공학이고 대학교도 웬만해서는 공학이 많으니까. 여학교를 한 번은 다니고 싶다? 네. 특이하네. 그러면 결국은 자사고냐 일반고냐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평행선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좀 이따 이제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학생 노트 학부모 노트를 보면서 어느 학교를 가는 게 그래도 하연이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연이 현재 희망 직업은 신약개발연구원이에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약대. 그게 아니면 화생공 또는 화공. 이쪽을 일단 우선 생각하는 거겠네? 네. 오케이. 언제부터 이런 꿈을 꿨어?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확 꽂히게 된 것 같아. 되게 멋있어 보이지?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애들이 하는 거야. 앵간한 생김으로 이거를 뚫기는 되게 어려운 걸 너가 선택하는 거야. 입시 고민은 입시생을 둔 무슨 입시생을 둔 부모예요 어머니 이제 고3이에요 부담하지 마세요 어머니 무슨 입시생이야 너 고3이니? 앞으로 이제 고교생 딸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이것과 예비 고1 선행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교재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거는 좀 본격적인 고2가 관련된 거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소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반면에 하연이의 입시 고민은 분위기를 잘 타는 성격이래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전에는 그렇다고 느꼈거든요 네. 분위기를 잘 탄다고 근데 중3 되고 나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들어요 네. 우선 친구들이랑 이제 노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탄다고 느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노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나가고 단호하게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고 최근에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었나 봐요 스스로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컨펌도 받고 연습하고 해서 수행을 만점을 받아온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적극적이네 근데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아 얘가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가 해야겠다 생각하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때 예스와 노도 정확하게 할 줄 네. 알고 그러니까 무조건 휩쓸려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잘 타는 성격이라고 여전히 하연이는 생각하지만 어머님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네. 근데 여전히 하연이는 스스로를 분위기를 잘 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사고를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것 때문에 나는 꼴찌를 하더라도 이화여고를 가고 싶다? 네. 알았어 그래서 그런 입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신 성적을 보면 어머님은 평균 90점 초반? 평균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하연이는 정확하게 경기도식 가내신으로 여기 경기도는 200점 만점이니까 그치? 190점 중반 그러면 195 전후 네. 정도가 되는 것 같다 내신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은 확실하네요 근데 어머님 본인이 희망하는 자녀의 목표 대학이 인서울 4년제인데 3여대까지 반면에 우리 하연이는 목표가 높아요 연세대면 화학과나 화공 경희대면 약학 중3 때 이런 희망대학을 쓰신 부모님을 진짜 되게 오랜만에 봐서 욕심인 건가요?
아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날그날 행복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여유를 두고 열심히 하면서 쉬기도 하면서 이게 제일 욕심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근데 하윤이는 좋겠다. 보통의 부모님은 요 3년은 참아라. 17, 18, 19는 참아라. 이거예요. 이런데 어머니 너무 멋있으세요. 그때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연이 성향, 어머님의 성향이 어떤지 조금 더 드러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어차피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과학이 지금 현재 어느 상태 정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자사고를 가도 되느냐 또는 일반고를 가는 게 더 낫겠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사고를 간다는 건 교과는 이미 버리는 거야. 엔간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수시는 학종, 정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려하는 것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와 내신의 연동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해. 요거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일단 수학부터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상 수화는 했니? 네. 어디까지 했니? 수원에 시그마 쪽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수원 시그마? 그럼 수투는 아직 안 넘어간 거야? 네. 수상은 앞부분은 세 번 정도 했고 뒷부분은 한 번 했어요. 수화는 그냥 일단 한 번 하고 수원으로 넘어온 케이스? 풀어보면 좀 어때?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운데 다른 건 풀만한 거. 풀리는 문제도 있는데 어려운 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수학을 보면 일반고를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선행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선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아마 내신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자사고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화여고를. 그러면 자사고를 간다고 할 때는 이거는 풀린다 또는 이거는 안 풀린다 이 정도만 확인하는 거잖아. 그거 정도로는 자칫 잘못하면 등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본인이 조금 스스로 내가 어느 난도까지 어떻게 풀리는지 조금 하연이가 스스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모의고사로 나왔을 때도 내가 잘 풀리는 건 좀 달라.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고1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풀어봤어. 몇 점 나왔어요? 수학 언제부터? 3학년 2학기를 안 배워가지고 그거 빼고 87점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빼고 87점? 그러면 이거 정도면 중학교 과정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져.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고1 11월 모의고사. 요게 수상수화 전범이야. 그러면 이 수상수화를 지나서 수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수상수화를 선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버티는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화여고를 간다라고 하면 최소 84점 이상? 84점 이상이어도 이화여고 가면 수학이 3등급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잡자면 88에서 92점 사이? 자사고 기준이야. 일반고 갈 땐 이런 엄격한 기준은 필요하지 않아. 점수를 그거를 체크를 해보고 내가 수상수화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렇게 안 풀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교재를 한번 보는 거야. 보통 저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재가 비상교재의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교재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초등학교, 중등, 고등까지 난이도별로 라이트, 파워, 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트만 되는지 파워도 되는지 탑까지도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다 목표를 좀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스스로 혼자 나의 수준을 확인할 때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봐요. 내가 라이트는 괜찮나? 파워가 문제인가? 아니면 탑만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보면서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 교재는 교재명에서도 알쓰지 개념 플러스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개념학습이랑 유형별 문제풀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에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학원을 좀 많이 의존하는 친구들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개념 유형 교재 같은 경우 예비 고등은 개념 유형 라이트로 수상 수화, 고등은 수상 수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로 7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조금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교재로 조금 쓰면 그래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머님이 고려하시는 일반고는 보통의 일반고예요? 대부분 주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쓰는 학교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선 고려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 학교를 간다면 압도적인 내신을 가지고 최저를 맞춰서 어딘가를 간다. 그리고 요 라인의 학교를 갈 때는 대단히 난도 있는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등급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중요해. 요 친구들 보면 적당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데 문제점은 그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하면 모의고사 성적은 기대할 수 없어. 그래서 모의고사와 내신을 별도로 움직여야 돼요. 내신은 내신 나름대로 하고 모의고사로 최저를 맞추는 걸 나름대로 내가 학교 라인을 정해서 해줘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지? 그렇게 해서 너가 정말 뭐 약대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고에서 1.4 이내에 있으면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가는 거고 1.4 이내에 있으면 일단 고대는 기본적으로 학교 추천으로 무난하게 붙을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거기도 쓸 수는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야 돼. 반면에 자사고를 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고보단 선행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면 2학년 때 이미 물언 화언을 하거나 수언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서에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고 기출 변형이 그냥 같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해당 범위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이라던가 변형이라던가 고상고까지 싹 다 풀고 내신을 봐도 기본적으로 등급이 1, 2가 꼭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은 내신을 매우 우수한 생기부로 극복을 해서 학종을 쓰는 거야. 근데 지금 너가 생각하는 요 수준의 자사고는 어차피 2.0 이어도 약대 학종으로 되기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약대를 베이스로 생각하면 거기로 간다면 약대는 정시로 가야 되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이러한 장단점이 있어요. 의학학 계열을 가기 쉬운 제일 가기 쉬운 방법은 교과로 가는 거예요. 의학학 계열을 학종으로 붙는 거 그거 자사고라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패턴 정도를 갖고 하연이가 학교 라인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일반고냐 자사고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학교인지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자, 내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어디를 가야 되겠다. 여전히 똑같은지 한번 이구동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 둘 셋! 일반고. 왜? 저는 자사고라 하면은 3등급 이상만 되면은 좀 잘 갈 수 있다고. 뭐 이거 앞에 이자만 붙으면? 네. 근데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서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어머님은 여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보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일반고냐 자사고냐 한번 상담해 봤는데 자, 혜연아 소감 어때?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는 못하겠구나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딱 결정된 것 같아요. 그렇지.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우리 이화여고도 그다음에 다른 해당 학교도 교육과정 편제표는 다 들어가 있잖아. 고교 알림이 들어가면 어머니 그런 것도 비교해 보시면서 프로그램의 차이가 얼마나 돼?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장단점을 모른 채로 결정을 하면 가서 너무 후회하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하연이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한테 우선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고민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에 비상교육에서 현재 개유네컷이라는 포토이즘과 촬영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입을 앞둔 부모님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많이 와닿은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어머니. 그게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을 하고 학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신을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는지랑 어떤 성향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지까지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